요한복음 4장 14절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4장 14절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4장 14절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4장 14절이요. 네, 어저께 본문 말씀과 별 차이가 없는데 오늘 성령을 쫓아 행하라 세 번째 그 소지 주제입니다. 성령의 사역입니다. 성령의 사역, 성령의 사역이요. 우리가 그 성령을 쫓아 행하라 이 부흥에 월요일 저녁이랑 화요일 오전에는 삼위일체 하나님을 바르게 알자를 봤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이제 성령님을 이렇게 소개하려면은. 성령님을 정확히 소개하려면 삼위일체 말씀을 전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성부와 성자와 성령이 인격이 서로 구별되신다. 신학적으로요. 인격이 서로 다르시다. 그런데 영원전부터 다르신데 영원전부터 하나로 계신다. 그래서 한 분이다. 그래서 이제 많은 목사님들이 세 분이다. 동시에 한 분이다. 또 한 분이다. 또 세 분이다. 그런데 이제 결코 삼신론 아니거든요. 삼신론. 예. 우리 하나님은 유일신이죠. 그렇죠? 유일신. 예. 삼신론은 또 이단입니다. 이단. 네. 그리고 어저께는요. 어저께 저녁에 성모님은 누구신가? 제가 이제 드디어 성모님 얘기를 했어요. 성모님 얘기를. 그리고 오늘하고 오늘 저녁은요. 성령의 사역에 대해서 오늘 말씀을 나눌 겁니다. 성령님께서 성령을 쫓아 행하라라는 큰 주제 밑에 제목이 세 개 있는데 오늘이 바로 세 번째 제목입니다. 세 번째 제목 성령의 사역입니다. 우리 4장 14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소산하는 샘물이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이 물은 성령인데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내가 나를 믿는 자들에게 보낸 성령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소산하는 샘물이 되리라. 한마디로 영원한 생명을 보장하신다는 거고요. 영원한 생명을 가져오시고 영원한 생명을 향해서 한 발 한 발 걸을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신다는 건데 참 중요한 게요. 목마르지 않대. 목마르지 않대. 제가 성령님과의 이 연합에 이 깊은 연합에 들어가면서 제가 얻은 게 뭐냐면요. 목마르지 않아요. 근데 신앙생활하면서 어려운 게 뭐냐면 이게 목마름이에요. 목마름.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사실 이제 교회가 아침에도 이렇게 오는데 차가 좀 막혀서 신호가 계속 걸리는데 오는데 교회가 많아요. 교회가 많아. 근데 있잖아요. 성도를 떠나서 저도 한때 그랬지만 목회자들조차도 여전히 목마름에 있을 수 있어요. 목마름. 그러니까 목회자가 목마른데 성도들이 목마르지 않을 수가 없죠. 자, 사실 이제 우리 임 목사님이, 임 목사님께서 참 그동안 있잖아요. 제가 전하는 메시지를 떠나서, 여러분들이 천국까지 가는 게, 가도록, 천국까지 입성하도록, 이미 많은 말씀을 증거했을 것이고 또 그전 목사님도 증거했을 것이고 특별히 이제 우리 임 목사님께서 여러분들을 저는 그 길로 인도하기에 충분한 말씀을 지금 전하고 계시는데 더러운 이제 어떤 분들이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버리지 않을까 저는 그게 염려가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정말 성경에 집중해서 우리 임 목사님을 중심으로 한 영혼도 이탈되지 마시고 다 천국에 입성해서 그렇잖아요 여러분들 그 교회 다니면 다 천국 가는 거 아니잖아요 그렇죠?
교회 다닌다고 다 천국 가면 뭐 교회 다닌다고 해서 다 천국 가는 게 아니기 때문에 아까 말씀하신 대로 기도하신 대로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서로 사랑해야 되는데 사랑하는 척하면서 뒤에서 궁시렁궁시렁 대고 남 욕하고 비판하는데 그 나라 갈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항상 그렇게 산다면 못 가잖아요. 그죠? 자, 제가 이제 오늘 저녁까지 말씀을 전할 텐데, 오늘 저녁에는 제가 기도문을 이미 받은 것도 있지만, 제가 기도문을 두 가지를 준비해서 코팅을 100장을 해봤어요. 그러니까 저녁에 아마 100명은 안 될 거예요. 기도문 두 개를 코팅을 했는데, 하나는 뭐냐면, 혹시나 우리 성도일지라도 우리가 죄를 범할 수 있기 때문에 어저께도 그랬죠? 죄는 귀신을 부리고 그죠? 죄는 귀신을 부르고 병을 가져오기도 한다 그죠? 죄는 악한 영이 우리 육신 안에 들어올 수도 있게 하고 우리 육신이 병들게도 한다. 심지어는 이제 마음까지 병들죠. 왜요? 우리 육신에 들어와서 그 말씀이 아니야. 또 뭐라 그래요? 임 목사님 따를 필요 없어. 라고 자꾸 여러분들 꼬드깁니다. 그쵸? 임 목사님 믿지 마. 이러면서 계속, 그죠? 예. 다 그런 게 아니라 극소수에게 자꾸 이 교회를 떠나라. 뭐. 자꾸 이제 이상한 얘기를 막, 그런 마음을 주잖아요. 그래서 아무튼. 오늘 저녁에는 기도문을 제가 두 개를 다 드릴 건데 말씀 끝나고 나서 그 기도문이 왜 필요한지를 제가 같이 그 내용들을 보면서 이제 나눌 건데 이 진짜 중요한 기도문이에요. 특히 이제 두 번째 기도문은 병든 아들, 병든 남편, 안 믿는 가족, 안 믿는 시아버지, 안 믿는 나의 어머니, 안 믿는 그 현재 이미 있잖아요. 결혼한 안 믿는 남편, 아내, 교회 다니다가 교회를 떠난 영혼들 위해서 그 기도 대상자에다가 그 사람 이름을 넣어서 기도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저녁에 그걸 얘기할 거고 오늘 제가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거냐면 사탄의 역사는 사실 너무 치밀하고 교활해요. 여러분들 한 사람 한 사람도 지금 사탄의 타깃이에요. 짓밟고 쓰러뜨리려고 여러분들 하나를 쓰러뜨리려고 지금도 노리고 있어요. 우는 사자와 같이 삼킬 성도를 찾고 있어요. 여러분들 교회 밖에 불신자들은 이미 사탄의 밥이에요. 그럼 누구를 죽이고 싶을까요? 성도죠, 성도. 그죠? 성도. 그런데 사단의 역사는 너무 교활하고 치밀한데 우리는 있잖아요. 우리는 삼일차 하나님도 잘 모르는 교회도 많고 그러다 보니까 성령도 모르고 성령을 안다 하더라도 성령을 온전히 의지하지 않아서 속수무책으로 당하는 놈들이 한둘이 아니에요. 그래서 제가 상담하면서 수천 명을 만나면서 제가 얻은 결론이 뭐냐면 도대체 유튜브에 번호를 공개하고 왜 이렇게 많이 찾아왔을까? 근데 제가 수천 명을 만나면서 얻은 결론이 뭐냐면 이 땅의 교회가 너무 병들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목회하면서 천안에 와서 많은 사람을 만나면서 주님의 아픈 마음이 제 마음이 되어버렸어요. 교회들 가운데 너무 성도들 가운데 너무 병든 영혼들이 많다는 걸 저는 직접 겪었으니까 주님의 아픈 마음이 제 마음이 되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저는 더러 오해하지 마세요. 저는 더러 슬퍼요. 왜냐? 성령을 의지하는 것을 가르치지 않은 목회자가 많아서 성도들이 해방을 누리지 못하고 여전히 목마름 가운데 더러 많은 영혼들이 살다 보니까 그
그 상황을 주님은 아시니까 주님의 아픔이 제 아픔이 된 거예요. 자, 오늘 제가 사역하면서 경험한 걸 한두 가지 얘기하고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제가 부산에 있을 텐데요. 부산에 있을 텐데 이 남편이 이 버스 기사인데 이 아내랑 우여곡절 끝에 결혼을 했어요. 이 남편이 이제 저를 먼저 알아서 그래서 이제 그리스도 안에서 이제 교제를 나눈 이제 가운데 이 두 분이 결혼을 해가지고 10살 차인데 아내가 10살이 어린데 결혼을 해가지고 아기가 생겼는데 유산이 된 거예요. 두 번째도 유산이 된 거예요. 저한테 전화가 왔어요. 목사님 식사 좀 같이 해요. 그래서 이제 같이 식사를 하는데 나중에 하는 말이 유산이 두 번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그걸 진작 얘기를 안 했어요. 왜냐면 제가 무슨 능력이 있는 게 아니라 그 아픔을 나누고 싶어서 그랬더니 아유 목사님 그냥 여차여차해서 못하게 됐다 해서 제가 이제 식사를 끝내고 나서 그 집을 갔어요. 제가 그 집을 가자고 했어요. 가서 무릎을 꿇고 거실에서 무릎을 꿇고 이 가정의 터에 성령의 충만으로 채워주시고 예수의 피로 적셔주시고 이 터를 예수의 피로 적셔주시고 예수의 피로 정결케 하시고 성령으로 이 가정을 충만케 해서 더러운 악기는 떠나가게 하옵소서. 저는 그러고 돌아왔을 뿐인데 아기가 생긴 거예요. 한 달이 지났네. 그러니까 두 번 유산이 됐기 때문에 또 유산이 될까봐 얼마나 두 분이 조마조마 했겠어. 근데 두 달이 지났는데 석 달이 지나고 넉 달이 지나고 5개월이 지나고 만삭이 됐네. 아기가 나온 거예요. 근데 그 애기의 이름이 김수연이야. 여러분 이유가 뭔지 알아요? 나중에 물어보니까 제게 영광을 돌리는 게 아니라 제 이름이랑 똑같이 지어서 하나님께 감사한 걸 잊지 않으려고 제 이름이랑 똑같은 걸 지은 거예요. 여러분 아들 이름만 봐도 하나님께서 목사님을, 저야 뭐 아무것도 아닌데, 목사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가 일었기 때문에, 하나님께 너무 감사함을 잊지 않으려고 그 아들 이름에 제 이름을 넣어버린 거예요. 근데 제가 나중에 그 얘기 듣고 한참 웃었어요. 자, 저는 한 게 없는데, 성령으로 충만하게 되었어요. 그리고 두 분을 성령으로 충만하게 되었습니다. 그럼 우연일까? 한 번은요, 천안에서 이렇게 사역하고 있는데, 이 조선족 영혼이 왔는데, 목사님, 제가 애가 안 생겨요. 근심된 얼굴로 자기가 애기가 안 생긴다고 찾아온 거예요. 그래서 안수를 해드렸어요. 아기가 생기도록. 그리고 제가 이제 바라오기는 신앙생활을 잘 안 해서 제가 그랬어요. 성도님, 아이가 태어나는 걸 떠나서 아이가 생기는 걸 떠나서 신앙생활을 잘 하세요. 그래야 나중에 만약에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면 그 아이도 잘 키울 수 있고 그 아이도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는 거지. 지금처럼 신앙생활 잘 안 하시면 아기가 생겨도 저주가 됩니다. 여러분 안 그래요? 애가 태어나서 감옥이나 가봐. 남 괴롭히는 사람만 사람으로 살아봐요. 그게 복이에요? 저주지? 근데 얼마 안 있어가지고 전화가 왔어. 목사님 애가 생겼어요. 제가 뭐라 했냐면 잘 됐네요. 이제 예배 잘 들으셔야 됩니다. 근데 웬걸 교회를 안 나오세요.
아니 저희 교회 안 나와도 인근 교회 가시면 되는데 교회 자체를 안 가세요. 교회 자체를 안 가세요. 제가 뭐라고 했냐면 제가 몇 번을 걸쳐서 지금처럼 사시면 왜냐하면 그분이 영적으로 문제가 있거든요. 다시 말하면 그분 육체 안에 악기가 들어와 있단 말이에요.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신앙생활 잘안 하는데 나갈 것 같아요? 안 나갑니다, 여러분들. 안 나가요. 신앙생활을 안 하는 자체가 죄거든. 귀신은 죄랑 달라붙어 있거든요. 귀신이랑 죄는요, 그냥 하나예요, 하나. 우리가 하나님께 죄를 범하면 귀신은요, 성도 일체가 되고 성도 육신에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니 이분이 계속 신앙생활 안 하니까 애는, 은혜는 임했는데, 여러분들, 하나님이 은혜 안 주실 것 같아요? 그럼에도 주세요. 왜요? 그가 그렇게 원하는 거니까. 그 은혜를 통해서 내가 너를 기억하고 내가 너를 사랑한다는 것을 나타내심으로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을 따라올까 봐 하나님은 은혜를 주시거든요. 지금도 우리에게 은혜 주세요. 그렇죠? 공기를 공짜로 드시잖아요. 공기가, 여러분, 산소가 사라져봐. 다 죽어 있어? 제가 그래서 다시 경고했어요. 선도님, 신앙생활 잘 하셔야 됩니다. 또 했어요. 잘 하셔야 됩니다. 계속 안 나가시니까. 근데요, 수년 뒤에 전화가 왔어요. 목사님, 제가 영적으로 너무 힘들어요. 도와주세요. 제가 뭐라고 했냐면요. 예배부터 드리세요. 이제 예배 안 드리시면은 제가 기도 안 해드립니다. 다시 나오세요. 그대로 사시면, 여러분들 어디로 갈것 같아요? 그대로 사시면. 엉뚱한 곳으로 갑니다. 여러분, 한번 영접하면 그날 갑니까? 한번 영접해놓고 살인하고 저주하고 남 비방하고 욕이나 하고 아 그럼 그 나라 갑니까? 저는 그런 말씀을 본 적이 없어요. 저희 성도 가운데 한 분인데 하루를 있자 하루는 자매인데 목사님 병원에 갔는데요. 갑상선 항진증이라고. 목사님 의사가 평생 약을 먹어야 된대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갑자기 무슨 말이냐? 아니 네가 갑자기 무슨 갑상선이고 무슨 뭐 평생 약을 먹어야 되고, 희한하다. 제가 조금 이상한데 기도하자. 그래서 저희가 이제 저희 예배당 쪽에 이렇게 배드가 있는데 여러분들 지금 이제 며칠 기도 받으면서 이제 이 배드에 누워서 기도 받으시는데. 이 간이 침대가 있는데, 기도받는 침대가 있는데, 의료용 침대예요, 의료용 침대. 거기 눕혀서, 이 오른쪽 있잖아요. 오른쪽 갑상선 쪽에다가 제가 손을 댔어요. 손을 딱 댔는데요. 딱! 대고 기도하는 한 1분 지났을까? 실화입니다, 실화. 기도를 이렇게 하고 있는데. 실화입니다. 갑상 이쪽이라고 했기 때문에 여기다가 이렇게 대고 기도를 하는데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의학적으로는 갑상선인데 실제 원인은 악한 영인 거예요. 악한 영. 야, 이 더러운 영아 성령의 불로 활활 타서 예수 이름으로 떠나갈지. 그 이후로 갑상선 항진증 약도 안 먹고 끝났어요. 제가 잘나서요? 아니요.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하시는 겁니다. 근데 있잖아요. 저는 오늘도 말씀을 전하고 또 오늘 전까지 말씀을 전하지만, 이런 기적들이 있었다. 이렇게
능력들이 있었다. 그러는데, 요 한 가지만 하고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저는 있잖아요. 이렇게. 사실 그동안 이렇게 기도하러 가면서 사실은 결과가 안 좋은 게 더 많아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이제 찾아가면 예를 들어 있잖아요. 교회를 다니다가 지금 암에 걸릴 때까지 신앙생활을 제대로 안 한 사람을 제가 기도를 하러 갈 때 있어요. 가면 얼굴 표정이요. 얼굴 표정이 빨리 기도나 하고 가세요. 긍정적인 거예요. 낫게 할 수 있어요? 낫게 해봐요. 얼굴 표정이 낫게 해봐요. 한번 기도해봐요. 그런 분들이 거의 대부분입니다. 그런 암 환자는요, 얼마 못 가서 다 죽어요. 하나님은 믿음의 사람을 일으키는 거예요. 기적이 일어나도 하나님은 믿음의 사람을 일으키더라고요. 또 한 가지 있죠. 또 한 가지. 또 한 가지. 저는 이게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한 번은 그 어떤 아들이 자기 어머니가 중환자실에 계시는데 뼈만 앙상해가지고 지금 죽어가기 직전이라는 거예요. 저한테 갔어요. 그때는 코로나 전이기 때문에 중환자실에 들어갈 수 있었어요. 들어갔는데 그 어머니가 뼈만 남아가지고 막 여기도 막 호수를 뽑고 막 온 전신을 호수를 뽑고 있는데 이분이 의식은 있는데 이 암 때문에 있잖아요. 뭐 사지가 다 있잖아요. 호수로 탐 의약 있잖아요. 그 뭐 장치로 다 꽉 찬 거예요. 그래서 제가 어머니 제가 기도해 드릴 의학적으로 끝난 거예요, 여러분들. 이게 끝난 거예요. 근데 끝난 거야. 근데 이 아들이 그래도 모를까봐 저를 초대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기도하게 된 어머니, 죽어도 감사하세요. 그랬더니 이 어머니가요, 살아도 감사하세요. 죽어도 감사하세요. 다시 어머니 안 나와도 감사하세요. 뭐 눈치 보지도 않아요. 어? 뭐 제 눈치 보고 이게 아니라 그냥 저 보시고 그 목기 보냐면요. 사람은 서른이건 오십이건 칠십이건 낫기를 원해요. 그죠? 더 살기 원해. 근데 제가 봤을 때는 이분은 초월을 했어. 하나님 만날 준비가 된 거예요. 그리고 제가 봤을 때는 정말 주님을 사랑하는 분 같아. 왜냐면 시간이 다 됐는데 나는 더 살기보다 주님께 가도 괜찮고 살아도 괜찮고 그래서 제가 기도해도 안 나와도 감사하세요. 그래서 제가 있잖아요. 기도하기 전부터 천국 속으로요. 그리스도의 신부네. 그리스도의 신부구나. 사실 제가 있잖아요. 많은 사람을 모시지만 저는 그런 그 어머니가 기억이 나요. 사실 그래요, 여러분들. 제가 이번 집회 때 기도를 해드리지만 누가 나을지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하고 하나님께 통의하는 마음으로 나오는 영혼이 나을 거예요. 한번 기도나 해보세요. 능력 있다면서요. 그게 아니라 제가 낫기를 원하고 또 안 나와도 감사해요. 목사님 안 나와도 감사해요. 이번 집회를 허락하신 하나님께 감사할 뿐이고 설령 제가 애가 없는데 애가 또 안 생겨도 전 감사할 거예요. 아, 그 사람에게 임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지금까지 많은 사람을 일으켰지만 제가 기억이 남는 건 그 어머니예요. 안 나왔는데 이러고 그리고 떠나셨거든요.
그 아들한테 연락이 왔어요. 어머니가 돌아가셨다는데 왜 나는 마음이 좋지? 누가 죽었다는데 저는 행복한 거예요. 왜요? 살아있을 때도 천국이 있고 죽어서도 천국일 텐데. 그래서 저는 우리가 정말 성령님과의 연합을 통해서 정말 주님, 예수님을 사랑하기 원해요. 예수님을 사랑해야 됩니다. 근데 오늘 저녁까지 제가 성령님 얘기를 할 건데, 우리가 그걸 알아야 돼요. 뭐냐면, 성령님의 이 도우심이 없이는 예수를 주시라 할수 없고요. 성령님과 연합하지 않으면은 예수님을 온전히 사랑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제가 더러 많은 분들이 그래요. 목사님, 예수님을 어떻게 사랑해요? 성령을 부르세요. 성령님을 많이 부르세요. 성령님, 제가 예수님을 사랑하기 원해요. 기도를 하더라도 정말 마음을 열어서 기도하기 원하고, 저도 눈물 좀 흘려봤으면 좋겠어요. 성령님, 제가 정말 간절히 기도하는 자 되기 원해요. 1분을 기도하더라도 제 마음을 붓기를 원해요. 성령님, 어떤 사람은 길을 가면서도 기도한대요. 저도 길을 가면서 버스 안에서 기차 안에서 아이를 가르치면서 아이 반찬을 해주면서도 기도하기 원해요. 네, 여러분들 삶 가운데 기도가 돼요. 여러분들 성령을 의지하면 걸어다니는 기도꾼이 될수 있어요. 화장실에서 일 보면서도 할수 있어요. 머리 감으면서도요. 제가 지금 누구 만나러 가는데 그 사람이랑 정말 귀한 교제, 주님을 나누는 교제가 되기 원합니다. 할수 있습니다. 근데 있잖아요. 성령과 연합할 때 가능하다. 또 있잖아요. 우리가 저녁에 나눌 말씀인데, 우리가 죄를 안 져야 악령과 연합하지 않는데, 죄를 짓지 않게 하시는 분도 성령입니다. 그래서 있잖아요. 총괄적으로 성령과 연합하면 목마르지 않아요. 왜요? 우리 목마름이 왜 나와요? 예수님을 사랑할 수 없어서 목마르거든요. 우리 신자들의 목적이 뭐예요?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거예요. 주님만 바라보는 거고, 주님을 위해서 살고, 주님을 위해 죽는 게 우리 신부들의 주된 임무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있잖아요. 예수님을 사랑하지 못하면 목마른 거예요. 예수님을 뜨겁게 사랑하지 못하니까 목마른 거예요. 근데 성령께서 예수님을 사랑하게 하신다니까요. 오늘 성령의 사역 말씀 보겠습니다. 성령의 사역 첫 번째 순제목입니다. 예수님이 우리 삶의 주가 되게 하신다. 고린도전서 12장 3절입니다. 우리 고린도전서 12장 3절입니다. 고린도전서 말씀 다 찾겠습니다. 우리 12장 3절이요. 고린도전서 12장 3절입니다. 고린도전서 12장 3절입니다. 12장 3절이요. 같이 읽을까요? 같이 읽을까요? 12장 3절이요. 시작.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알리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아니하고 또 성령으로 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가 없습니다. 자, 성령님이 아니면 예수님이 내 삶에,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주 그러면 이게 내 머리에 각인이 안 돼요. 성령이 아니면 예수님이 내 삶에, 내삶 가운데 주인이 되지 못한다. 다시 말해서 주인은 뭐예요? 전부예요. 주님이 내 삶의 전부가 되지 못해요. 다른 말로 하면요, 내 마음이 주님께 다 부어지지 않아요. 성령이 아니면, 성령의 도움이 아니면 예수님께 내 마음이 다 부어지지 않아요. 다시 말해서 예수님을 사랑할 수 없어요. 예수님이 우리 삶의 주가 되게 하십니다. 그게 성령의 진짜 중요한 사역이에요. 저는 지금 있잖아요. 성령님께 올인해라. 성령님이 다다. 성령님만 바라봐라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만 바라보기 위해서 성령을 의지해라. 저는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왜요?
성령님은 돕는 자다. 뭘 도와요? 예수님께 향하도록 돕는 자다. 이해되시죠? 예수님께 향하도록 돕는 일을 하시러 오신 거예요. 오늘 소제목 두 번째입니다. 로마서 5장 5절입니다. 로마서 5장 5절입니다. 로마서 5장 5절입니다. 천안 저희 식구들도 몇 명이 봤네. 로마서 5장 5절입니다. 로마서 5장 5절이요. 로마서 5장 5절에서 8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하는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 바 됨이니. 자, 소망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하면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 바 됨이니. 무슨 말이에요? 성령님 때문에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이 계속 우리 마음에 부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있잖아요. 우리가 성령을 수시로 부르고 의지하게 되면요. 이게 있잖아요. 저희 천안 성도들하고 저하고 차이가 뭐냐면, 저를 대신하면 따라오겠지만, 뭐가 다르냐면요. 저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그냥 가득 차 있어요. 하나님의 사랑으로. 하나님의 사랑으로 가득 차 있기 때문에 어떤 대화를 하다 보면은 좀 슬픈, 저는 슬픈 얘기지만 하나님의 사랑이 예를 들면요. 1리터밖에 안 돼. 저는 1000리터가 있는데 하나님의 사랑의 양이 1000리터로 차 있는데 1리터밖에 안 되는 사랑, 하나님의 사랑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 움직이는 거예요. 안 움직여요. 저는 결과를 떠나서 거제도를 가고 부산을 가고 그분들이 차비를 주든 헌금을 만 원을 나든 천 원을 나든 헌금을 안 하든 저는 그냥 가요.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그 십자가를 통해서 받은 사랑이 너무 크니까 저는 그냥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성령님께서 아버지 하나님의 그 사랑 또 예수님의 그 사랑을 우리 마음 가운데 계속 붓기 때문에 성령님의 그 부으시는 역사가 우리를 변화시키는 거예요. 자, 이제 제가 떠나고 또 우리 이 목사님께서 또 계속 귀한 말씀 전하시겠지만 제가 또 말씀드리지만 한기로 듣고 한기로 흘려버리면 뭐 어떡하시겠어요? 정신 차리시게 되겠죠? 자, 우리 소제목 세 번째입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깊은 것을 통달하신다. 고린도전서 2장 8절입니다. 고린도전서 2장 8절입니다. 2장 8절에서 10절인데요. 2장 8절에서 10절이요. 고린도전서 2장 8절에서 10절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이 지혜는 이 세대의 통치자들이 한 사람도 알지 못하였나니 만일 알았더라면 영광의 주를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지 아니하였으리라. 기록된 바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예비하신 모든 것은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 듣지 못하고 사람의 마음으로 생각하지도 못하였다함과 같으니라. 오직 하나님이, 자 보세요 여러분들, 하나님이 나오고 뒤에 성령이 나오니까 이 하나님은 하나님 아버지다. 자, 오직 하나님 아버지께서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 아버지의 깊은 것까지도 통달하십니다. 자, 8절에요. 8절에 영광의 예수님이 나오고요. 10절에 아버지 하나님 또 성령이 삼위일체 가운데 그리스도 성부 성자 성부 성령이 다 나오죠. 자, 근데 있잖아요. 10절에
성령은 아버지 하나님의 깊은 것을 통달하신대. 무슨 말일까요? 아버지 하나님의 깊은 것이 뭘까요?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의 모든 것을 알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있잖아요. 우리가 성령을 의지하게 되면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이 부어지는 거예요. 성령님은요,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 깊은 곳을 헤아리기 때문에 그것을 우리에게 부으세요. 자, 예수님이 주인 되게 하시고, 예수님을 사랑하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도 알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도 깨닫게 하시고, 오늘 소대문 네 번째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5절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5절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5절입니다. 네, 신약 308페이지 전후입니다. 308페이지 전후요. 우리 5장 5절이요. 우리 같이 읽을까요? 같이 5장 5장 5절입니다. 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성령으로 믿음을 따라 이의 소망을 기다리니. 자, 볼까요? 우리가 성령으로, 이 헬라어 이제 성경에 가보면은 성령을 통하여 이렇게 있어요. 성령을 통하여, 쉬운 말로 성령의 도우심으로. 자, 우리가 성령을 통하여 믿음을 따라갈 수 있다. 믿음을 따라갈 수 있다. 자, 성령님의 도움으로 우리가 믿음의 족적을 따라갈 수 있다. 우리가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믿음의 생활을 할 수 있다. 믿음의 생활을 할 수 있다. 믿음. 여러분들, 그러면 우리의 믿음의 대상이 누구예요? 예수님이잖아요. 그 믿음을 따라간다는 건 예수님만 보게 하는 거예요. 예수님만 보게 하는 거예요. 우리가 성령을 의지하면 예수님만 보게 하는 거예요. 예수님만 보게. 우리의 모든 초점이 예수님께로 향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을 의지하지 않으면 예수님을 사랑할 수 없다니까요. 예수님을 바라볼 수가 없어요. 예수님의 신부가 안 돼요. 세상의 종이 되는 거예요. 세상의 종이 되는 거예요. 성도가 돼가지고 돈의 노예가 되는 거예요. 자, 오늘 소제목 다섯 번째입니다.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신다. 요한복음 16장 23절입니다. 요한복음 16장 23절입니다. 요한복음 16장 23절입니다. 요한복음 16장 23절.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신다. 다른 말로 하면요.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도하신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도하신다. 더 쉬운 말은요, 신구약 성경 안으로 인도하신다. 예, 기록된 말씀에 집중케 하신다. 자, 16장 13절부터 같이 읽을까요? 시작.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일을 너에게 알리시리라. 자, 그러나 진리, 거짓이 없으신 성령이 오시면 그가 성령이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신대요. 진리는 뭐예요? 주님 자체, 그렇죠?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진리 가운데 인도하는 건 주님께로 인도하는 거예요. 또 아버지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거예요. 우리 주님끼리 인도하는 거. 주님만, 다시 말하면 주님만 바라보게 하는 거겠죠. 근데 주님을 바라보려면 또 신경을 또 봐야 되거든요. 참된 하나님의 말씀, 기록된 말씀을, 말씀에 집중해야 또 주님께 집중할 수 있잖아요. 그죠? 자, 소제목 여섯 번째입니다. 성도들과 교제하십니다. 우리 성도님은요, 우리 마음에 그냥 허수아비로 서 계시는 게 아니라 우리와 교제하세요. 우리와 교제하신다. 고린도후서 13장 23절입니다. 고린도후서 13장 23절입니다. 고린도후서
고린도후서 13장 23절. 고린도후서 23절. 고린도후서 끝장 끝절입니다. 끝장 끝절. 네, 끝장 끝절입니다. 이 끝장 끝절인데요. 진짜 중요한 게 있어요. 진짜 중요한 게 여기 있어요. 야. 삼위일체의 삼위가 나오시고요. 성도가 목마르지 않는 이 지름길이 나와 있어요. 그게 뭐냐면 성령과의 교통이에요. 자, 같이 읽까지 시작.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너희 무리와 함께 있을지. 자, 삼위일체 가운데 주 예수 그리스도가 나오고요. 그리고 나서 하나님 아버지가 나오고요. 그리고 이제 성령이 또 나오는 거예요. 자,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십자가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아들을 주신 그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 이게 뭐냐면요, 성령의 교제가, 성령의 교제가 너희 우리 누구죠? 고린도 교회 성도들과 함께 있을지어다. 주님의 십자가 은혜도 있고 너희 교회에 늘 있고 아들을 내놓으신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도 고린도 교회에 늘 가득하게 원하고 성령의 친밀한 교제가 고린도 교회에 있기를 원한다. 여러분, 성령의 교제는요, 뭐 다른 누구와의 교제가 아니라 우리와의 교제를 말하는 거예요. 우리와의 교제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있잖아요, 길을 가면서도 성령님, 제가 지금 임 목사님 뵈러 가는데요, 차 한잔 하기로 했거든요. 성령님, 오늘 임 목사님과의 교제가 잘 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하고 가는 거랑, 아유 시간 죽겠네 그냥 정신없이 가는 건 다릅니다. 아, 성령님, 제가 있잖아요, 지금 오늘 집회를 가는데 은혜받게 도와주세요. 하나님의 사랑이 그냥 이 집회 가운데 그냥 폭포수처럼 쏟아지게 도와주세요. 그렇게 기도하고 가는 거랑 하나 다릅니다. 여러분들, 삶 가운데 성령님을 많이 부르세요. 여러분들, 성령을 수시로 부르는 자는요, 악귀들이 아이 짜증나 죽겠어 진짜. 왜냐면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기 이 컵 잔이 있는데 여러분들, 이게 기름으로 칠해졌잖아요. 기름으로 칠해졌으면 제가 이미 떨어뜨렸을 거예요. 기름이 묻은 물건은요, 우리도 잡기가 힘들어. 제가 그냥 비유로 말씀드리는 건데, 악귀들은요, 우리가 성령이 흐르고 성령 이 기름이 발라져 있고 기름이 성령이 기름으로 충만하면요, 이때라자 우리를 잡을 수가 없는 거예요. 제가 비유로 말씀드렸지만 기름이 묻은 물건은 자꾸 미끄러지듯이 성령의 기름으로 충만한 사람은 사단이요, 어떻게 잡을 수가 없어. 골탕을 먹일 수도 없어. 그렇게 되시기 바랍니다. 자, 우리 성령의 교통하신 성령과의 교제. 그래서 여러분들, 기차 안에서도, 버스 안에서도, 전철 안에서도, 아이를 혼내면서도, 남편이랑 얘기하면서 아내의 말을 듣고 있는 가운데, 성령님, 제 아내는 왜 이렇게 이뻐요? 성령님, 예배드리면서도요, 주일날 예배드리면서도, 찬양하면서도, 성령님, 우리 임 목사님 진짜 멋있으세요. 그래서 성령님, 오늘 진짜 예수님의 사랑이 제 마음이 부르지기 원해요. 찬양하면서, 성령님,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이, 예수님의 은혜가 제 안에 가득하게 도와주세요. 할 수 있어요, 여러분들. 계속하면 찬양 못하지만 순간순간 할 수 있어요. 여러분 하세요. 걸어다니는 기도꾼이 되세요. 하루는 있잖아요. 하루는 이 귀신 충만한 성도님을 이제 기도하고 있는데 제 입이요,
저는 축사할 때 사실 제가 잘 안 떠들어요. 왜냐면은 코로나 전에 이 병문안을 많이 갔는데, 이제 병문안을 가면요, 여기도 환자, 저기도 환자. 그쵸? 다들 아프잖아요. 근데 목사가 와가지고, 아, 아버지, 감사합니다. 그러면 환자들이요, 아, 짜증나 죽겠네. 말은 안 하지만요, 에이, 또 목사 와가지고 또 떠들고 있네. 또 그럴까봐, 제가 어릴 때 있잖아요. 엄마가 항상 노름을 하다 보니까, 엄마의 사랑을 못 받으니까 남 눈치를 많이 봐가지고 그런 습성이 병원에 가니까 주변 환자들 눈치를 그냥 아름다운 눈치를 보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아 나는 소리 없이 기도해야겠다 가서 입술만 움직이는 거 입술만. 그러니까 어떤 분들이 그래요. 목사님 기도 안 하세요? 자, 한 번은 어떤 귀신 들린 분을 기도하고 있는데 제 입술만 움직이고 있는데 제 입술만 움직이는데 또는 있잖아 또는 저는 입술도 안 움직일 때가 많아요. 마음으로 계속 기도할 때가 많아요. 제 입도 안 움직이는데요. 그 성도 안에 있는 귀신이요. 기도 그만해! 입도 안 움직이고 있잖아요. 입도 안 움직이고 속으로 기도하는데 기도 그만하는 거예요. 이것들이 다 알고 있어. 여러분들 있잖아요. 여러분들이 전철 타서 기도하고 버스 안에서 소리 없이 입도 안 움직이고 또는 입술만 움직이는데 기도하잖아요. 대번에 하는 거예요. 대번에. 악기들은요. 저것도 기도하는 거예요. 아, 짜증나 죽겠느냐. 기도하니까 접근도 못하겠고, 그냥. 또 성령은 이렇게 또 충만해, 그냥. 기도하는 영혼들은 못 건드리는 거예요. 기도는요, 보호막을 쳐요. 보호막. 그러니까, 기도만 하라고 그냥 악을 지르는 거예요. 악을 지르는 거예요. 자, 우리 계속 봅니다. 오늘 소제목 일곱 번째 교회를 하나 되게 하신다. 에베소서 4장 1절입니다. 에베소서 4장 1절입니다. 교회를 하나 되게 하신다. 에베소서 4장 1절입니다. 에베소서 4장 1절에서 4절까지요. 1절에서 4절까지 우리 같이 볼까요? 같이 아침에 있나요? 네, 4장 1절에서 우리 4절까지요. 1절에서 우리 4절 시작. 그러므로 주 안에 갇힌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모든 겸손과 온유를 하고 오랜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고 평안의 면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시라. 몸이 하나요 성령도 한 분이시니 이와 같이 너희가 부르심에 한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받아라. 3절에 평안의 면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그래서 있잖아요 이 그 뭐랄까요 성령을 수시로 의지하는 사람은요 교회를 분열을 시키지 않아요. 성령을 의지하는 사람은요 이게 이 성령이면요 우리 마음을 깨끗하게 하세요. 왜냐면요 그분 이름이 그래요. 그분 이름 뭐라고? 성령 거룩한 영이기 때문에 한마디 있잖아 그분 이름에 답이 있어요. 그분이 그 거룩한 영이 들어오는 건 뭘 뜻해요? 그 거룩한 영이 왜 들어오셨냐면요. 원죄가 씻겼기 때문에 들어오신 거예요. 원죄가 씻기지 않으면요. 거룩한 영이 들어오죠. 그래서 있잖아. 불신자에게는 안 들어가는 거예요. 아담의 죄 원죄가 있기 때문에 더러워서 안 들어가는 거예요. 사람이란 존재 자체가 더러운 게 아니라 아담의 죄가 있기 때문에 안 들어가는 거예요. 근데 십자가를 의지하는 십자가를
십자가의 피를 믿게 되면 들어가시는 거예요. 내가 들어갈 곳이거든. 원자가 씻겼거든. 내가 들어가서 이제 삶도 바꿔야 되거든. 인생도 바꿔야 되거든. 마음도 바꿔야 되거든. 그래서 우리 마음이 정결케 하도록 하시는 분이 성령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보세요. 우리 마음이 거룩하게 되면 뭐 할 것 같아요? 와, 내가 교회만 할 거 없을까? 내가 대걸레질에도 할까? 화장실 변기 똥이 묻었네? 우리 딸 물 좀 줘. 여러분들 변기 안에 똥 묻은 거 닦을 사람 별로 없습니다. 근데 성령으로 충만하면 물이 달래서 닦았는데 안 지워지네. 굳은 건 잘 안 지워져요. 무료주로 한 1,000억이라도 해야 지워진다니까. 근데요, 성령으로 충만하면 그 똥도 닦아요. 교회 주변에 떨어진 휴지를 주게 돼 있어요. 공중 화장실에 들어가서 내가 대변을 놀라 그러는데 막 우리 있잖아요, 막 전철역 안에 있는 화장실에 들어가면 막 대변 없는데 들어가면 막 똥 묻은 게 막 바닥에 떨어지고 막. 근데요, 성령으로 충만한 사람은 성령께서 내 마음을 거룩하게 하시기 때문에, 여러분들 이걸 알아야 돼? 내 안에 들어오시기 때문에 그냥 알아서 거룩해져요? No. 내가 성령과 교통, 교제할 때 거룩하게 하세요. 와, 네가 날 부르니? 그럼 내가 네 마음을 거룩하게 해줄게. 네가 날 또 부르니? 거룩하게 해줄게. 네가 날 또 불러? 내가 네 삶을 거룩하게 해줄게. 거룩해라. 거룩해라. 계속 우리 안에서 우리가 알 수 있는 방법으로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여러분들, 우리가 못 떼먹은 남편, 아내, 안 믿는 그 못 떼먹은 내가 교회 가는 걸 부정하게 여기고 막 친절한 쌍욕하고 저주하는 남편, 뭐 시부모일지라도 성령을 의지하면 불쌍한 거예요. 불쌍하다. 근데 성령을 의지 않으면 이런 미친, 이런 죽일 그런 남편이 자고 있으면 그냥 확 그렇게 살게 돼 있어요. 성령을 의지하면은 교회 가는 걸 뭐라 저주하는 남편을 그냥 발로 그냥 확 수시로 그렇게 하고 그냥 나도 욕하고 싸운다니까요. 아니 진짜 지금 이 땅 교회 안에 많은 분들이 그렇게 살아요, 여러분들. 그리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못 말하지 않으려면 성령을 의지해야 되는데 성령은 제껴놓고 성령님이 예수입니다. 그러니까 같으니까 뭘 성령을 불러? 성령을 제껴놓고 그냥 오직 예수만 부르는 게 그게 틀린 건 아닌데 온전한 답은 아니겠죠? 온전한 답은 아니에요. 성령을 제껴놓고 오직 예수님만 바라본다는 교회들이 왜 지금 청년들이 떠나고 있죠? 아니 성령을 의지해서 예수님만 바라봐야 되는데 성령은 제껴놓고 예수님만 바라봐요? 그게 가능합니까? 여러분들, 호랑이가 호랑이를 이빨을 다 뽑아가지고 산에 넣어봐요. 아프리카에 넣어봐. 굶어주고, 여러분들 굶어주고. 성도가 권능의 근원이 되는 성령을 의지하지 않으면요, 이빨 빠진 호랑이밖에 안 되는 거예요. 우리 4장 우리 3절 봤는데요. 오늘 마지막으로 8번째 소재가 8번째입니다. 교회를 다스리신다를 보고 오늘 마치겠습니다. 오전 예배 교회를 다스리신다. 고린도전서 12장 4절입니다. 고린도전서 12장 4절 이후 보고 마치겠습니다. 12장 4절 12장 4절이요. 12장 4절입니다. 12장 4절. 고린도전서 12장 4절입니다. 12장 4절. 자, 제가 읽겠습니다. 은사는 여러 가지나 성령은 각고.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은사는 다양한데 그 은사를 주시는 것은 성령이란 뜻이에요. 성령이다. 직분은 여러 가지나 주는 예수님은 같으며 또 사역은 여러 가지나 모든 것을 모든 사람 가운데서 이루시는 하나님 아버지는 같으니 그러니까 4절, 5절, 6절에 4절에 성령, 5절에 예수님, 6절에 하나님 아버지가 다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영원전부터 하나로 계시지만 서로 인격적으로 구별되신 바 다르다. 자, 계속 보겠습니다. 7절입니다. 각 사람에게 성령을 나타내심은 유익하게 하려 하십니다. 자, 지금요, 고전 12장은요, 사실 은사장이에요. 은사장. 교회를 다스리기 위해서 이러한 선물을 주신다 이거예요. 많은 성도들에게 이러한 선물을 주신다. 이 은사를 통해서 성령께서는 교회를 통치하기 원하세요. 누구를 통해서요? 예. 목회자라는 통로를 통해서 교회를 다스리기 원한다. 자, 그래서 7절에 다시 읽지만, 각 사람에게 성령을 나타내심은 유익하게 하려 하십니다. 뭐라고요? 교회를 유익하게 하려 하십니다. 교회를 영적으로 살찌게 하신다. 어떤 사람에게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지혜의 말씀을. 자, 어떤 사람에게는 같은 성령을 따라 지식의 말씀을. 이 지혜의 말씀은, 이 목사님이 잘 말씀하시겠지만, 이 지혜의 말씀과 지식의 말씀이라는 은사가 있는데, 사실 있잖아요. 은사 가운데 맨 끝에 있는 게 아니라, 맨 앞자리에 지혜의 말씀, 지식의 말씀. 중요한 건 말씀이 있다는 건 이게 참 기가 막힌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을 잘 깨달아서 이 지혜의 말씀과 지식의 말씀을 통틀어서 제가 말씀 전하다 보면 이 지혜의 말씀, 지식의 말씀이 맨 앞에 있다는 것은 하나님 말씀을 교회의 영적 리더가 하나님 말씀을 잘 깨닫게 하셔서 교회를 이끄시는 거예요. 한마디로 있잖아요. 하나님 말씀이 제대로 선포가 되지 않으면 교회는 우후죽순이 되고 난리가 나는 거예요. 신천지가 들어와서 난리를 쳐도 알 수가 없어. 근데 있잖아요. 성령께 집중하게 되는 거 있잖아요. 목사님, 우리 임목사님을 통해서, 임목사님뿐만 아니라 우리 성도들이 영적으로 촉이 서 있기 때문에, 더듬이가 서 있기 때문에 신천지가 들어왔는데, 같은 구역에서 교제를 하고 있는데, 김집사가 임집사를 부르는 거예요. 잠깐 나와봐. 야, 임집사. 지난주부터 새로 들어온 좀 잠이 있잖아. 아까 이상한 얘기를 좀 했거든. 이거 이 목사님한테 얘기해야 될 것 같아. 신천지 같아. 이게요. 성령을 의지하면 영적으로 더듬이가요. 이 메뚜기 더듬이가 이렇게 했는데 이 더듬이가 예민해요. 또 한 가지. 그런 것만 예민한 게 아니라 야, 이 집사. 교회 들어온 지 6개월 된 저 청년 있잖아. 너무 안쓰럽지 않냐? 지난달 원룸에 월세를 못 냈대. 목사님이랑 상의해서 도와주는 쪽으로 하자. 항상 목사님 중심으로. 그러니까 있잖아요. 이단을 잡아내는 영적 촉도 성령이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왜 이렇게 많은 교회가 신천지 때문에 막 이렇게 찢어져요? 우리가 성령을 의지하지 않아서 그래요. 우리가 성령을 의지하면 있잖아요. 예민해져요. 아주 사소한 거에도 마음이 아프고 아주 사소한 것도 신천지를 잡아대는 거예요. 자, 이 지혜의 말씀과 지식의 말씀도 있잖아요. 하나님 말씀을 목회자가 잘 깨달아서 성도들한테 먹이는 거예요. 자, 결국 있잖아요.
이 지혜의 말씀, 지식의 말씀은 하나님 말씀인데, 하나님 말씀을 잘 깨닫게 하신다 생각해서, 자, 이렇게 보겠습니다. 9절입니다. 다른 사람에게는 같은 성령으로 믿음을. 이 믿음은 뭐냐면요. 이 믿음의 의사는 우리가, 우리 모든 성도들이 갖고 있는 믿음이 아니에요. 이 믿음의 의사는 어떤 거냐면요. 예를 들면, 아프리카의 그 이슬람 국가, 아프리카 가운데 이슬람 종교가 국교로 된 나라들이 많아요. 근데 있잖아, 이슬람 국가에 선교를 갔는데, 아, 이게 지금 무장단체한테 걸려가지고, 목사님을 비롯해가지고 다 잡혔는데, 목사님한테 총을 딱 들이대는 거예요. 니들 똑바로 들으라. 내가 이 목사님을 싹 죽일 건데, 이 가운데 있잖아, 이 가운데, 내가 목사님보다 먼저 죽겠다 하면 내가 이 목사님 살려주겠어. 나오라고. 그리고 이 목사님보다 먼저 이 목사님을 죽일 건데, 목사님 대신 내가 죽겠다고 하면 너희 다 살려줄 거야. 근데 있잖아, 사실. 이 죽음 앞에서요. 응? 내가 목사님 대신에 내가 나가면 그냥 죽는데 이게 여러분 싫을 것 같죠? 다들 있잖아요. 이 오금이 절여가지고 걷지도 못해. 근데 있잖아요. 예를 들면요. 초등학교 6학년 아이가 생각할게. 초등학교 6학년이라고 믿음 의사 없을 것 같아요? 어린아이들도 있어요. 근데 나가더니 아저씨 저를 죽이세요. 목사님 살려주세요. 제가 목사님 사랑해요. 죽이지 마세요. 그게 믿음의 은사예요. 나를 부르면서 은사는 임하는 거예요. 그런 아이는요, 어릴 때부터 그런 말을 할 수 있어요. 아빠, 나 목사가 될 거야. 왜? 십자가 은혜가 크잖아. 여러분, 초등학교 6학년 아이가 무슨 십자가 은혜를 받았다고. 근데 어릴 때부터 유난히 있잖아요. 믿음이 충만한 아이가 있어요. 사무엘처럼. 어떤 고난이 와도 무너지지 않는 아이가 있어요. 또는 그런 성도가 있어요. 교회가 어려울 때 어떤 예를 들어서 교회가 어떤 문제가 있어서 성도가 다 나갔어요. 다 나갔어요. 원인을 떠나서 성도가 다 나갔어요. 다 나갔어요. 있잖아요. 천안에 어떤 분이 있는데 그분이 저한테 그래요. 목사님, 저희 교회가 시끄러워져가지고 성도가 다 나갔어요. 근데 목사님이 안쓰럽고 나라도 남아야지. 그래가지고 그분만 남았어. 그게 꼭 믿음의 은사를 떠나서 목사님을 믿는 거야. 목사님을 사랑하고 나라도 이 교회를 지켜야 되겠다. 지금도 그렇게 했어요. 돈 많이 벌었어. 이분 돈 많이 버는 분이에요. 돈이 많으니까 먼저 나갈 분인데 돈을 많이 버는데도 안 나가시더라고요. 예, 정확한 이유는 제가 말씀드릴게요. 아무튼 계속 우리 말씀 마무리하겠습니다. 자, 어떤 사람에게는 한 성령으로 병고치는 사람. 저한테 조금 있는 거예요. 자, 어떤 사람에게는 능력 강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예언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영들 분별함을. 그러니까 예를 들어 신천지가 들어오면 이상한데 아주 이 몸짓 하나만으로도 이상한데 왜 이렇게 잘 부자연스럽지? 화장실에서 손을 씻는 것도 자꾸 주변 사람들 눈치를 보고 이상한데
그런 있잖아요. 그런 모든 걸 통해서 한 사람의 영적인 문제를 분별하는 게 목회자에게 주어져요. 거의 더 많은 부분은 목회자에게 주어집니다. 다른 사람에게 각종 방언 말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방언을, 동역함을 주시나니 이 모든 일은 같은 성령이 행하사 그의 뜻대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시는 것입니다. 목적이 뭐라고요? 교회를 유익하게 하고 교회를 이 은사들을 통해서 다스리시는 거다. 기도하겠습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에 감사합니다. 오늘 저녁 집회까지 이 교회에 큰 은혜가 임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